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세요? 독창성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태껏 내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콘텐츠를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 공감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인 거죠. 콘텐츠 전문가가 되는 기본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라면 완성도 높은 콘텐츠의 만들기 기본은 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 만들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실과 날실을 엮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시실과 날실이 놓이는 그런 자리를 보면은 날실은 사실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시실은 어떤 논리라든가 기준을 따라서 날실 사이를 오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어떤 논리와 기준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료입니다. 시실과 날씨를 엮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콘텐츠는 어떻게 엮는 게 좋을까요?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그 자료를 엮는 과정에서 기준점을 잡기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좋은 자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좋은 자료라는 무엇일까요? Permanent, Complete, Verifiable.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거와 인용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걸 좀 간과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완성품을 만들 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할 때 충분히 제대로 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놓지 않으면은 마치 바다 앞에 세우는 모래선 같은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